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프로 디테일러 분들이 시공 차량 출고 시에 기간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비를 맞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를 맞으면 안 될까요? 느낌상은 당연히 덜 굳은 표면이니까 비를 맞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5편을 안 보신 분들은 꼭 5편을 보시고 오시고요. 가능하시면 1편부터 5편까지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르고 따라오시기가 쉽습니다. 꼭 추천해 드리고요. 이번 여섯 번째 시간에는 유리막 시공 후에 비를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또 시공 중에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팅 면이 완전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은 세라믹으로 가는 과정의 출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닿은 부분과 아직 닿지 않은 부분, 내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겠죠. 자, 여기서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화학에서는 균질성과 이질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균질성은 말 그대로 성질이 균일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소금물 같이 오른쪽에서 뜨나 왼쪽에서 뜨나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균질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질성 물질은 혼합되어 있는 성질이라든가 구성 성분들이 부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균일하지 못하다는 의미죠. 뭐 예를 들면 된장국 같은 게 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이 균질성과 이질성은 필요나 용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세라믹 코팅제는 당연히 균질성이 요구가 되는 물질이죠. 예를 들어서 코팅을 했는데 여기와 저기가 물성이 다르다. 뭐 예를 들면 밭수성이 다르다 하거나 아니면 한쪽은 붙어 있는데 한쪽 도막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물질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팅제 같은 경우는 제조 시 단계에서부터 이 균질성, 호모지너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선행됩니다. 아마 실험실에서 보셨을 텐데 뱅글뱅글 도는 뭐 장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장비들도 하나같이 균질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고요.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교반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큰 교반 장치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도포된 면에 물방울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이 물이 닿은 부분과 안 닿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구조와 성질이 다른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두 가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부분은 지금 주황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이미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해서 가수분해 반응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기가 만들어지고, 실내온 상태에서 축중압 반응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미 쭉쭉쭉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아직도 대기에서 받아들일 수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출발 신호를 받은 부분과 받지 못한 부분의 차이는 이미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 경화되지 않은 도포면이 수분, 즉 물방울과 만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완전 경화되지 않은 차량이 비를 맞는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코팅 성분이 물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을 만나자마자 뿌옇게 변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이미 반응이 출발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받아들인 수분과 갖고 있던 실난 성분들이 이미 가스분해가 일어나고 축중합이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어리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어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고화될, 고체화될 애들이 얽히고 설키서 모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응결로 인해서, 어그리게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점은 투명한 부분과 뿌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질성인데요. 자, 투명한 부분이 나중에 도막이 됐을 때의 성질과 뿌연 부분이 나중에 도막이 됐을 때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설마 비 맞았다고 저렇게나 변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도포된 양이 적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현재 보시고 계시는 반응과 100% 동일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들이 이론으로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같은 원리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디테일러분들이 시공 중에 한 번씩은 다들 겪어봤던 경험들일 겁니다. 물기 제거를 잘 하고 코팅 도포를 들어가도 가끔씩 물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기가 있는데요. 이 물기를 무시하고 그냥 코팅을 하는 경우에 이 도포면은 물론이고 도포 중인 그 블록의 극세사면은 이미 아까 실험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그리게이션이 이렇게 일어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5편에서 공부를 했듯이 실란이 갖고 있는 팔 중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팔이 있고 도장면하고 손을 잡아서 부착을 만들어내는 팔이 있는데, 지금 도장면을 만나기도 전에 물을 먼저 만나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팔처럼 팔을 전부 다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도장면하고 만나도 잡을 팔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비를 맞는 문제는 도포된 코팅막의 최상층을 이질성을 만들게끔 해주는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는 이미 이질성을 가진 물질, 다시 말해서 변질된 코팅액 상태를 전면적으로 바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부 프로 디테일러 분들이 전처리용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에탄올은 전처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소독용이나 의료용 알코올은 희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의료용 소독용 알코올은 83% 알코올에 물이 17%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에탄올을 사용하시는 것은 코팅 직전에 물을 바르는 거하고 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코올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는, IPA라고 하는 알코올이 있는데,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고, 꼭 에탄올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무수 에탄올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닥터글론의 유리막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유리막 시공 후에 비를 맞지 않게 관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 말씀의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졸결 반응을 통해서 세라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은
출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 불균질하게 공급이 된다는 의미는 필연적으로 이질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 이질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코팅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코팅 전 과정, 경화까지의 전 과정을 걸쳐서 수분의 균질성 유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수분의 균질성 유지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How long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고 물에 대한 내수성이 생길 거냐? 아마 디테일러 분들도 고객분들한테 비 맞지 마세요라고 당부는 드리면서 이 기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 기간은 사실 코팅제마다도 다르고 시공되는 시공샵의 온습도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가지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제가 실험을 통해서 이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본인이 쓰고 계시는 코팅제에 대한 건조 시간이라든가 경화 조건, 경화 기간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훨씬 더 자신 있게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시간인데 전처리가 중요한 이유와 전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